무등산 자락에서 50년 정도 살고 있어요. 보리밥은 한 35년 정도 하고 있고, 대표 메뉴가 닭을 처음에 닭을 했어요. 한 50년, 엄마 때까지 한 70년 동안 그 안에 보리밥이 추세가 되어가지고 건강식품으로, 그래서 보리밥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. 가을에 나는 이제 채소로 하고, 또 봄에 나온 채소가 또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메뉴 바꿈이 되죠. 한 7, 8번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상도 타고 명인도 되고 이런 타이틀을 다 갖춰 있습니다. 나물 6가지 이상 골고루 넣어서 제가 담은 고추장을 쳐서 그냥 참기름 치고 비벼서 먹으면, 또 쌈에다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.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.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에 쭉 이뤄놨던 것이니까 이어서 하면 좋겠다. 그래서 그렇게 지기들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.